법인 사업장 주소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차고지도 사무실도 아닌 일반 아파트. 계세요. 이때 누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맞나요, 여기가? 제 부분이 안 끼면서 뭐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자분, 관계자분 좀 뵙고 싶어서요. 삼촌이나 아빠가 그거 발명을 뭐 언제인 적 있긴 한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그래요? 어르신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그래요? 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MBN의 신충환 PD라고 합니다. 네네. 관련해서요. 말씀 좀 여쭈려고요. 이걸 내가 일단은 통화를 해볼게요. 이거를 해가지고 또 괜히 또 나쁜 놈을 또 만들어 버리면 또 그러니까. 그는 임씨와 연락이 되는 걸까? 왜 대체 그의 허락 없인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차라도 한번 보고 싶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저희가 따로 통화를 할게요. 걱정하지 마. 아니요. 통화가 아니라 저희는 보고 싶은 거죠. 차가 있는지를. 차주분들 인감증명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방송팀에서 그 차를 왜 확인하고 싶을까요? 이게 보니까 뭐 전세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봐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뭐 해석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여보세요? 명의자가 아닌 제작진에겐 차량의 행방조차 알려둘 수 없다는 것. 제작진은 차량 명의자인 안 목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A업체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차주님이 목사님이고요.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잠깐 다시 바꿔줘보세요. 네,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PD님이 그냥 차 돈 안 주고 차 찾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서 이 차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차를 그냥 뭐 차를 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또 말이 바뀝니다. 이번엔 차량 명의자에게도 차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있긴 네.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국내에 잘 어딘가에 잘 있어요. 외국으로 배 타고 안 나왔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차를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 보여줄 거예요. 그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안 보여줄 거예요.